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38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망은 지정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국토부 장관에게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중요하죠? 숫자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요건을 지정 신청하면 지정 요건을 갖추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지정 요건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리고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습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갖추면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요건 네 가지고요.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가입했다는 뜻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 139페이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정 요건을 갖춰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제정했을 때도 국토부 장관 승인받았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를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왕따 시키는 거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회원업소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지정 요건 옳은 것을 했는데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이거죠.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역시 1명 이상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142페이지 1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됩니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우리 프린터 8번에 있는데 지정 취소 사유가 부운정 1회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보를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산,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정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3번이고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가 갑입니다. 갑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맞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만기되면 만료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변경. 예,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1년짜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1년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갑이 보증보험 공제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만기 끝나면 만료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보증 미설정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30일 X입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149페이지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중개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즉 계약 성립된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개시하기 전에면 중개도 개시하기 전에 제가 손해부터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뭐냐, 지금 손해 입히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겠죠. 계약 성립,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면 됩니다. 2번, 개업 공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정보험 또는 공제 가입해야 된다.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래서 X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했는데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세 가지입니다. 개공의 고의 과실 또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 장소,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 하려면. 4번에 개공이 폐업을 한 경우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라고 하면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의 주된 사무소를 B구에, B구, C구, D구, 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정보험에 가입한 때 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금액은 얼마인가? 법인 주된 사무소 2억 원이고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B, C, D, E 네 군데 분사무소 각각 1억 이상이죠. 4억 합하면 6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주된 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이고요.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이나 공제 가입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52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8번, 개업공개사 갑의 보조원 을의 과실로 을의인 병에게 손해를 입혔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은 중개사무소 등록 이전에, 등록 이전에가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2번,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2번이 맞네요. 1번은 등록 이전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니까 틀렸고요. 2번이 답이고 3번 모든 행위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상 행위만 사장이 책임을 집니다.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을 직원은 손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한 직원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 사장에게 행사할 수 있고요. 사장은 또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 2번.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사장의 행위로 본다. 자, 다음은 154페이지 10번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네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4번에 자격증 재교부와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조례고요. 나머지는 시군구조례죠.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55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권고제도니까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잔금도 실제 동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증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4번이 맞습니다. 5번은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 3번이네요. 법원이네요. 개공은 신체보전,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 전문관리, 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데 3번에 법원 명의로, 제3자 명의로,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공탁가입은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따라서 X고요.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설정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1,000만 원,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죠. 3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해야 된다.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입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가 아니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답입니다. 다만 보증가입은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했는데 재보증 설정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예, 보증 설정 시기 우리 프린트 그 56번에 있죠. 처음에 보증 설정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그 다음에 보증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30일이 아니고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 보수 및 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